예, 드디어 팰리세이드 가계약한 저 사촌 동생이 팰리세이드를 시승할 때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 팰리세이드에 아주 금 만족하고 있는 2호기입니다. 아, 리얼리? 네. 진짜? 네. 아, 뭐가 좋은데? 아, 그냥 다 좋네요, 차가. 아이씨. 돈 받았냐? 참나. 아, 이거. 어이없네. 예. 저도. 그러지 말고. 아니, 근데 냉정하게. 진짜. 돈 받았다는 소리 들어. 냉정하게 얘기해. 무난무난하게 차가 다. 그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승차감도 괜찮고. 소음 대책도 괜찮고. 다만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거는 가솔린 3.8인데 이 연비가 솔직히 조금 좀 그렇지. 예. 막 타고 다니면 이제 이거 기름 팍팍 줄어. 예, 제 생각에도. 근데 오늘 좀 격하게 운전해도 6km 정도 나왔다는 얘기면은 제 생각에는 예, 한 아무리 시내 주행 하더라도 8km 정도면은 제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닐 걸? 아닐까요? 네가 지금 너무 후하게 본다. 아, 이게 디젤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너는 이제 이거 사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네. 아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진짜야? 네. 확정했어? 네. 아 왜 그랬어? 야 너 뭐 그 결혼도 안 한 애가 왜 이걸 사? 도대체? 아 이게 특히나 이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은색 참 마음이 예쁘네요. 자. 아 은색? 예. 근데 저 지브리 실버 세빌 실버보다 별로지? 아 그거는 차이 많이 나지? 예. 밖에서 보니까. 같은 초콜릿이라고 하지만 왜 페레로 로쉐하고 가나 초콜릿의 그 느낌 차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지. 예. 그지. 내 차보다 이거 보니까 별로 안 예쁘지? 아 그럼요. 그치 밖에서 보니까. 네. 그렇지만 이 차는 V6라는 점. 아. 너 오늘 거기서 차 받을 때 네. 차 색깔 여러 개 있었잖아. 네. 쭉 보니까 뭐가 제일 예뻐?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 그거 좀 많이 부티 나더라고요, 차는요. 뭘 또 부티가 나냐? 브라운도 나쁘지 않았고요. 야, 너는 FBI를 원하는데 왜 이 색을 원해? 검은색을 사야지. 아, 그러네요. 아, 검은색으로 가려면 일단 프레스티지로 가서 앞에 하이그로시로 된 그 까만 그릴이 까만색으로 코팅된 걸 사야 되는데 올감장.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은색에 그냥 캘리그래피가 낫지 않을까. 아우 뜨거. 그러면은 저기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이 블라인드도 캘리그래피에 아마 캘리그래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 뭐 영업사원이냐? 아,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차 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예. 가격표를 뚫어지게 보거든? 네. 그러면은 외우게 돼 있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치. 이게 원래 차를 사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예. 이제 스스로 이렇게 셀프 세뇌를 해. 네. 얘가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건 뭐 하면서 셀프 세뇌를 하거든. 그렇지. 합리화를 해. 예. 네가 지금 그런 단계구나. 예. 그러니까 너 지금 이미 10만 원 걸었지? 네. 그리고서 다 주문했어? 예. 뭘로? 그러니까 캘리그래피, 검은색, 실내는 브라운, 디젤. 디젤? 네. 그리고 뭐냐? 뭐였지? 사이드 스텝하고 듀얼 선루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왜 필요해 이게? 뭐 이렇게 높은 차도 아닌데? 아 이제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노약자분들이 제 차를 타실 때 엄마, 좀, 아빠? 예. 그래 그럼. 효자네, 효자야.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타실까 싶긴 합니다만 1년에 한두 번이지. 예. 산소 갈 때. 그렇죠. 야, 네가 이거 사면은 저기 네 차 타고 가자 산소 갈 때. 아 그러면 또 사륜 옵션을 넣어야 된다는 또 사륜을 왜 넣어? 야 거기 청원에 무슨 뭐 오프로드가 있다고. 참나 그 30년 전인 줄 아나. 어쨌든 너 지금 계약한 건 디젤인데. 네. 가솔린 타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 예. 월등히 마음에 듭니다. 아. 아니, 물론 현대 디젤이 요즘에는 많이 조용해지고 뭐 회전 질감도 좋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마지막 내연기관 차로서 다기통 엔진을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내가 저희도 얘기했지만 너는 저 주행 거리가 많지가 않아. 네. 어차피 너 이제 회사 막 열심히 다니면은 네. 그 출퇴근 차 놓고 다니잖아. 그렇죠. 보통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가고 나면 뭐 차 그대로 서 있잖아, 덩그러니. 예. 그러니까 굳이 뭐 그 연비 때문에 디젤을 살 이유가 별로 없다. 다만 그 세금이 비싸고 네. 하지만 또 디젤보다는 혹시 이제 엔진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좀 적게 들고 아 그렇죠. 또 배기가스 검사도 좀 더 유리하고 네. 그래서 이거저거 하면은 그냥 가솔린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가솔린을 타는 동안 디젤보다 더 승차감이 좋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아, 그렇죠. 그래서 굳이 왜 이걸 사, 펠리세이드를? 작은 차도 사지. 그러네요. 나는 반댈세. 왜 굳이 네가 난 펠리세이드를 사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가능하다면은 K8도 좀 저급에서는 등급이 낮은 걸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차라리 K8 하이브리드 같지. 예. 아, K8 근데 하이브리드는 지금 신청 넣으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진짜. 얘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들었어요. 카마스터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부분 모델 변경 되기 전에는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3개월 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추석 전에 나올까요? 3개월 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3개월 만에 나오면 되게 운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료는 넣을 거야, 말 거야? 사료는 안 넣죠. 그래, 사료 예. 넣지 마. 그래서 결국 네가 펠리세이드를 사기로 했구나. 네. 확정한 거냐? 이제 또 생각해볼 생각은 없고? 고려를 할 만한 모델이 지금 없어요. K8 하이브리드. 야, K8 하이브리드 좋아. 아, 그건 알죠. 그거 좋아. 근데 현재 이제 하이브리드 차 듣는 국산 차량은 아, 이건 야, 특이하게 K 하이브리드 하얀색 사. 화이트 스네이크. 아, 그거 멋있잖아. 개성 있고. 길에서 잘 보기도 힘들어. 지금 벌써 형님 말고도 지금 또 그걸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솔깃하지, 그치? 아니요, 이게 낫죠. 아니야? 예. 야, 네 친구들은 뭐라 그래? 현대차 다니네? 현대차 다니는 친구들은 가솔린이 낫다, 디젤보다는. 그지? 네. 거 봐라. 근데 연비팀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디젤이 낫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야, 네 친구한테 좀 물어봐라. 소나타 단종되냐고. 아, 저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전기차로 간다. 그 얘기를 들어서. 네 친구들한테 물어봐.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현대차도 나름이라기보다는 국내 제일 대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업무가 아닌 건 모르지. 모르기도 하고 말을 안 하지. 아는 것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지? 예. 그 확실하게 지키더라고요. 그지? 예. 철저하네. 네. 그래서 결국엔 네가 펠리세이드를 사는구나 그러면. 네. 확정했다고 하니까. 예. 그래. 혼자서 뭐 큰 걸 이렇게 타고 다니려고. 거의 뭐 유람 좀 해볼. 거의 뭐 이렇게 효자용 용도네. 효자용도. 산소 갈 때. 그렇죠. 부모님 모시고. 예. 7인승, 8인승? 7인승이요. 7인승? 예. 하긴 사람이 많이 안 타니까. 제가 만약에 아기가 있다면은, 가족 중에 아기가 있다면은, 2열에 이렇게 눕히기도 하고 뭐 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면 7인승이 낫지 않을까. 그렇지. 예. 7인승이 딱 2열에 탔을 때 훨씬 예. 고급스러워. 예. 이게 독립 시트라서. 아, 한 가지, 카니발을 또 가격을 보다 보니까. 물론 뭐 옵션은 뭐 이리저리 넣고 빼고 하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좀 의외로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카니발이? 네. 그게 잘 팔리지. 그러니까 의외로 걔가 저렴하지. 예, 의외로. 예, 의외로 저렴한데 문제는 카니발도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들어서. 아. 예. 그럼 네가 계약한 거는 캘리그래피의 이륜에 옵션 안 넣고, 선루프만 넣고? 선루프하고 사이드 스텝. 빌트인 캠 안 넣고? 빌트인 캠은 좀, 예. 그래서 얼마야, 그게? 5,450인가? 뭐,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00 오른 것 같다? 네. 그래서 5,400이, 부담은 안 되고? 많이 부담되죠. 아, 일시불로 살 거지, 근데? 아니요, 할부로. 아. 5,400이면 GV70 기본형이네. 예. 아이고. GV70은 제가 이제 그 집에 노트북 크롬으로 GV만, 그러니까 G만 쳐도 바로 GV70 홈페이지를 연결됩니다. 가격표 그, 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 그래, 그럼 뭐. 산다고 했으니까 뭐 말리진 않겠다. 야, 그럼 어쨌든 컨버전 해야 될 거 아니야, 엔진. 예. 지금 디젤이잖아. 예. 어차피 지금 생산, 지금.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전 예약 받고 있냐? 예. 아. 카마스터님께서 월요일 날 입력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빨리 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그러겠죠. 아니 둘 다 나와도 좋습니다 저는. 야, 지점이야, 나와도. 대리점이야. 지점입니다. 왜 지점에서 사? 뭐 그. 야, 답답해. 대리점 가서 사야지. 아니 뭐 그거는 아는데 아는 분이 좀 사달라고 그러셔서. 아는 사람이야? 네. 그럼 뭐.
인정? 아는 사람이면 인정? 예. 근데 지점은 그 서비스 많이 안 해줄 건데. 맞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해주지 않을까? 뭐 어떻게든 뭐라도 해달라고 지금. 예. 최대한 싹싹 긁어 와. 네. 하다못해 목캔디라도. 아, 목캔디라도? 예. 목화하고 목캔디. 나는 저기 나중에 저기 치약이랑 칫솔 주더라. 사은품으로. 예. 그래서 그냥 가지라고 그랬어. 나는 나중에 치약과 칫솔 그리고 뭐 자기 누나가 트로트 가수래. 네. 그래서 뭐 CD 주더라. 지브이 채공에 그 CD 투입구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가지라고 그랬어. 예. 참나. 아니 치약과 칫솔 왜 줘? 내가 치약과 칫솔이 없어 보이나? 1인 가정에서는 은근히 유용한. 아니 뭐 좋은 거면 내 말도 안 해. 내가 좋은 건 말도 안 하지. 페리온가 뭐 그런 거 주던데. 예. 그리고 뭔가 이 ACC도 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더 개선이 된 듯한 뭔가 특징을 집어낼 순 없지만 뭔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셀프 세뇌하니까? 난 이거 살 거니까. 예. 뭔가 이것도 좋을 거야. 예. 뭐 셀프 세뇌 아니야? 착각일 수 있어. 아, 역시 국내에서는 현대 ACC가 최고가 아닐까. 저 벤츠가 지나가네요. 아, 좋네요. 뭐 캘리그래피 사면은 뭐 다 들어 있으니까. 예. 야,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이 정도면은 뭐 옵션이 부러울 게 없겠다. 잠깐만. 근데 여기서 한 천만 원만 더 보태면 무리해서 저기 가는 A6도 보이. 저 갑자기 사지. 예, 앞에 저 지나가네요. 그럼 A6도 사지. 예. 혹시 아냐, 조만간 아우디에서 평택왕 에디션 나올지. 그러면 이거 살 돈으로 A6 살 수 있잖아. 왜 말이 없냐? 갑자기 흔들려? 진비비면 갑자기 흔들려? 아유, 흔들릴 건 없죠. 아유, 이게 취소하면은 또 아는 사람이 섭섭해 할 건데. 그렇죠. 야, 그렇다고 뭐 억지로 살 수 있냐 이걸? 그럼요. 어쨌든 뭐 사기로 했다니까. 예. 뭐 말리진 않고 알아서 해라. 어우, 저 G80도 지나가네요. 혼자 사는데 뭐 왜 이런 차가 필요해? 아니,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도. 예. 야, 솔직히 너 부모님 모시고 1년에 몇 번이나 모시냐? 분기에 한 번이요? 분기에 한 번? 네. 맞네. 산소 가잖아, 너 1년에 한 번. 예. 야, 산소 갈 때도 이거 타고 가면 편하겠다. 아무래도 그런 건 있죠. 이거 타고 가면. 아, 그러면 네 동생까지도 태우고 가도 되겠다. 야. 예. 안 되는구나, 가족이 많아서. 야, 새삼스럽게 자유로에서 이쪽으로 퇴근할 때는 오후에 이쪽에 블라인드 있는 거 좋다. 그럼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나 항상 퇴근할 때. 네. 이쪽에서 햇빛 들어와갖고 막 얼굴 가리고 가는데 이게 좋다. 있으니까. 예. 참고로 러기지 스크린은 별매야. 현대기아는 러기지 스크린 안 줘. 돈 주고 사야 돼. 스파크에도 들어가 있는 러기지 스크린이. 현대기아 SUV는 다 돈 주고 사야 돼. 네. 그냥은 안 줘. 우리나라엔 도둑놈이 별로 없으니까 차도둑이.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그래서 아마 안 주는 걸 거야. 야, 그럼 이 차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는 거야? 솔직히 디자인이요. 아, 진짜야? 이렇게 약간 각진 듯한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야? 예. 의외다, 야. 뜬금없이 디자인이라고 그러네. 아,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 포인트야, 그게? 그렇죠. 그리고 덩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차가 낮거나 아니면 작거나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차 크기 자체가 주는 또 그렇지 이 아름다움? 이 미적 포인트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의외다. 난 외장 디자인이 나올 줄이야,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뭐야? 무난무난함? 아, 무난무난함? 예. 오늘 운전해 보니까 어때?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 예.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뭐 산다고 하니까 뭐 산다고 한 사람한테 뭐 말려서 뭐해? 뭐 자기가 좋으면 사는 거지, 안 그래? 예. 그럼 뭐 말리겠냐 내가? 야, 차 나오면은 야 비닐이나 뜯자야. 아, 그것도. 예. 야, 네 차 나오면은 저 비닐 뜯는 거나 저기 한번 찍자. 예. 그 재밌잖아, 비닐. 네. 뜯는 거. 야, 이 차 비닐 뜯으려면 죽겠다. 아, 그러네요. 그때 언박싱 그때. 그러니까 집을 시고도 그 비닐 뜯으려면 되게 귀찮았는데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비닐이. 이 차 비닐 뜯으려면 어휴, 세상에. 이거 나오면은 저 이 차도 뭔가 호로록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언박싱 뭐? 아, 또 저 한상기 베이커리 찍고 이제 한 바퀴 돌아야죠, 저도. 아, 진짜? 너 그럴 시간 있겠냐, 이 차 나올 때쯤에? 아이, 뭐 집에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 회사 다녀야지. 그러니까 뭐 이틀 쉬는 날 하루 잡아서. 야, 이 차도 호로롱 소리 나는 것 같아. 호로롱? 어. 가방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참고로 이 차가 지금 완전 새 차잖아. 네. 이거 좀 나중에 가면은 승차감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어. 그리고 그쪽에서 잡소리 안 나냐? 그 약간 여기 뭐라고 나지? 거기 예. 나지? 어. 야, 그건 톱 출고 이쪽에서. 어. 아, 그 G70 그 가속할 때 났는데 어. 이제는 계속 난다고 했던 그 소리 말씀이신가요? 어, 호로롱. 이 차에서 나는 것 같아서 뭔가 그냥 2열 승차감은 그냥 무난무난하군. 네. 2열도 푹신하고. 어, 근데 2열치고 방음은 괜찮은 편이고 뭐 그냥 그렇다. 근데 일단 2열은 저기 시트가 넓어서 좋아. 이게 독립 시트라고 해도 네. 크기가 다 천차만별이거든. 좌우폭은 어떤가요? 넓어. 어. 어. 뭐더라? 그 에비에이터인가? 그거는 2열 독립 시트거든, 그것도. 근데 네. 2열 독립 시트 찍으면 크기가 작아. 어, 그래서 뭔가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이 차는 이렇게 좌우 넓이가 좀 있어서. 아니, 그 덩치가 큰, 그렇게 큰 차가. 아, 미국 차들이 대체로 시트가 예. 작은 경우가 많아. 어, 어. 뭐 빠진 게 없을까 지금 계속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보고 있긴 합니다만. 뭐 빠진 게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예. 뭐 어쩌겠어, 빠졌는데. 꼭 까먹는 게 있어. 꼭 이상하게 나는 썬루프 까먹더라고. 어... 어, 이상하게 꼭 썬루프 예. 까먹어. 꼭 해야지 했는데 꼭 까먹어 썬루프. 아, 확실히 차가 크니까 어. 이 룸미러로 뒤를 보는 게 제한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미러가 필요한 게 이유가 있네요. 근데 디지털 룸미러는 괜찮아? 아, 근데 그게 좀 반사가 좀 있어가지고. 반사가 있다고? 예. 난 아까 그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네. 어두울 때 좀 그 예. 밀리던데 나는. 그 화면 지나가는 거 있잖아. 네. 이게 좀 밀리더라고. 그래서 어. 그거 화질은 캐딜락만큼 못하더라. 밀려갖고 아, 그때는 약간 좀 어지러운. 네. 그때는 안 쓰는 게 낫겠더라. 밤에는 밀려서. 아, 또 갑자기 계속 링컨 쪽 말씀하시니까 링컨 캐딜락 말씀하시니까 의외로 익스플로러가 가격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 팔리지. 6천만 원 대충 스타트 가격이 사륜도 들어가 있고. 어. 예. 근데 국내에서 팔리는 익스플로러 실내 봐라. 눈이 썩을 거다. 아. 어. 그 액정이 지난번 코딱지만한 거 들어가 있고 좀 작아서. 예. 좀이 아니지. 8인치? 네. 조그마한 거 들어가 있잖아. 그거는 그 모니터 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내가 후져. 아, 그래도 왜 많이 팔리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렇지. 원래 그 저기 미국 차 포드가 예. 가격 대비 덩치 이쪽에서 예. 메리트가 있으니까. 야, 이 차 호롱 소리 나는 것 같아. 왜냐면 네가 조금 전에도 가속을 했잖아. 네. 살짝 그때 소리가 약간 나는 것 같아. 어. 내 차랑은 약간 좀 다른 소리긴 한데 이게 간헐적으로 나네. 근데 이게 2열에서 들리네. 1열에서 안 들렸는데. 오, 전 1열에서는 지금 어, 안 들리거든요. 2열에서 들려. 2열에서. 나도 1열에서 못 들었는데. 예. 아, 귀가 너무 좋은가? 이그라이가 이제는 거의... 아니, 난 원래 예. 귀도 되게 좋아. 이빨도 좋고 어... 냄새도 잘 맡아. 예. 그러니까 다 좋은 거지. 감축드립니다. 어? 감축드립니다. 뭐, 아니 뭐 감축 받을 것까지는 아니고 뭐 그렇다 이거지. 어. 뭐 내 자랑은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내 자랑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어, 내가 뭐 이렇게 자기 피하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예. 얼마나 겸손한데. 겸손의 아이콘 아니겠냐. 겸손과 이제 소식과 그럼 예. 겸손의 아이콘 한 상기 아니야. 야, 진동 같은 거 괜찮냐? 예. 그래. 아유, 전 그리고 간만에 이렇게 또 다기통 엔진 또 타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속할 때는 그 왜 악셀레이터로 전달되는 그 느낌 잔진 그 어. 기분 좋은 진동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느껴서 좋네요 저는요. 그게 기분 좋은 진동이라고? 예.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뭐 기분 좋은 진동이야. 난 살짝 기분 나쁜 진동이던데. 이 차가 아, 가속할 때 예. 가속 페달을 좀 떨잖아. 예. 그게 어떻게 기분이 좋아? 아, 그게 또 그 변태냐? 아시잖아요, 변태인 거. 아, 예. 야. 아니, BMW 5시리즈만 하더라도 6기통을 느끼려면 540i까지 가야 되니까 요즘에는 어. 다기통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V6는 진동마저 다 달콤하다고? 그렇죠. 말도 안 돼, 진짜. 셀프 레드선. 그렇죠. 레드선. 예. 아, 야, 저렇게도 되는구나. 산다고 마음을 먹으니. 예. 세상에.
난 아까 그 의외로 이렇게 진동이 좀 있던데. 그래서 에이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 세상에.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난 네가 되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휘둘리다니. 아니 지금 저는 지금 순간 역시 다기통 엔진이라 정차 중에도 조용하다 싶었더니 꺼져 있지. ISG가 꺼져 있네요. 예. 아, 엔진이 꺼져 있었던 거였구나. 놀랬습니다 순간. 그러니까 사람이 셀프로 세워 나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예. 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느낌. 그게 감미롭다고? 그렇죠. 참. 진짜. 에라, 아유. 아, 3.8, 지금 자동차세 나오면 환장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저기, 그, 이런 차 타고 다니는, 네. 뭐, 그런 약간 좀 그런 건 있잖아. 요즘에 3.8 자연흡기가 거의 없잖아. 예. 특히 국내 이제 V6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고, 그러니까. 예. 아, 뭔가 좀 그런 건 있지 않을까? 부심? 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만 하더라도 V6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경우에서 초이스가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이게 잘 따지고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저렴한 V6일 수도 있어. 예. 그치. 가장 저렴한 V6. 그랜저가 V6가 있겠죠? 그랜저도? 그러네. 이게 V6 SUV 중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심지어 팰리세이드는 가격표 보면은 기본이 3.8이야, 가솔린. 네. 그치. 디젤이 추가로 150만원이고. 예. 그러니까 싸긴, 근데 팰리세이드가 원래 가솔린이 싸서. 그래서 그때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네. 야, 펠리세이드 기본형 3.8 하면 진짜 싸다 막 이랬잖아. 얼마였지? 3,500인가? 3,700인가? 하여튼 되게 샀어. 그래서 그 가장 깡통. 예. 기존. 이것도 지금 현재 익스클루시브로 초이스하면은 3,800?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야, 가격표 보니까 이거 펠리세이드는, 네. 가격표가 뭔가 약간 좀 제네시스 비슷하더라. 왜냐면 기본형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 네. 모니터도 기본 다 12.3인치고. 예.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좀 제네시스 비슷한 느낌도 있긴 하더라. 예. 가죽 시트도 들어가. 기본적으로 차가,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산다고? 너무 공간의 낭비는 아니고? 뭐 낭비는 뭐, 뭐 주차하기 불편하지 않고 집에? 아, 그게 지금 제일 걸립니다 사실. 아, 그치.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지하 주차장이 아주 형님 댁보다 더 좁으니까, 좁으니까요. 우리 아파트보다 더 해? 네. 아. 그래서 이제 캘리그래피는 이제 출차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차 기능 있잖아. 네. 안 써. 그럴 것 같긴 안 써. 차라리 제가 트렁크로 가서 타면 탔지. 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예. 내가 리뷰할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실생활에서 써본 적이 없고, 실제로 네가 이거 좁은 데서 때문에 그걸 했다고 하잖아. 네. 좁은 데서 못 나와 그거. 그 옆에, 그렇죠. 옆에 바짝 붙잖아. 예. 그거 안 나와 차. 아, 센서 때문에. 센서 때문에 안 타.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 난 한 번도 안 썼다 참고로. 괜히 폼은 나지. 이것도 있다. 예.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자랑할 건 되는데 뭐. 야, 그럼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구나. 펠리세이드까지 샀으니까 뭐 집도 있겠다. 이제 차도 펠리세이드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만나면 이제 결혼만 하면 되네. 어? 여자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장래 부인이 차가 크다고 싫어하진 않을까 또 그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럼 왜 싫어하냐? 차가 큰데. 아니, 본인이 몰기에는 차를 또 사주면 되잖아. 아,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아가씨들이 보기에, 예. 아유 저 유부남이네라고 생각해서 아예 이게 그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왜 작년에 그 B5 탔었지 않습니까? XC60? 네. 저는 그거보다 이게 난 것 같아요. 아, 그거보다 이게 낫다고? 네. 뭐 어떤 면에서? 아, 왜냐면 그때 물론 그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연비가 그렇게까지 뭐. 차가 커서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몰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예, 집에 시내로 이제 가면. 집에 이제 주정차 할 때. 네. 시내도 괜찮아. 근데 집에 이제 주정차 할 때. 그때 이제 좀 힘들 수 있지. 예. 그때 되면 이제 약간 후회할 수 있어. 지금 그 주차장 많이 좁아? 네. 아, 그러면 좀 후회될 수 있어. 그러면 막 되게 좁은 데서 하고 다닐 때. 그 막 이제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제. 아, 시내라 공영주차장 가격. 아. 월 단위로. 아, 그렇죠. 야, 240m 앞에 다 왔어. 네, 저 사거리 지나선가 봅니다. 그래? 그만하자. 멀터 직차.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왜냐면, 이게 완전 새 차가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그래도. 아, 뭔가 더 말할 게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다 한 것 같다. 모두 바꾸면서 시트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어. 귀찮아.
근데 이런 거 소재는 참 좋다. 이런 가죽 소재는. 이게 프레스티지는 아니래. 나파야, 나파. 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캘리그래피를 고르게 이거 때문에. 나파. 야, 확실히 여유가 있다. 완전. 야, 이건 뭐? 모하비보다 더 넓네요, 이거는. 야, 이거는 근데 저기 7인승은 별로 편하지 않아. 어차피 혼자 탈 거다. 아, 참 불쌍하다, 야. 혼자 타는데 이거 왜 사냐, 씨, 진짜. 어? 혼자 타는데 이거 왜 사냐, 진짜, 아유. 아니, 저, 미국 드라마 보면 다 혼자 타는데, 잠깐, 타더만. 잠깐만요. 이런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왜? 이 상태에서 뭘 해봐? 이 상태에서 누우면 어떻게 되나? 아, 하나, 저기. 하나 태우고. 안 되지, 당연히. 아이고, 해보라고 안 하지. 이렇게는. 답답해. 이렇게는 되겠구나. 좀 약간 좀 뻑뻑하게 걸려도 올라오긴 한다. 네, 이거 그래도. 아, 맞다. 야, 저거 안 찍었다. 디지털 룸미러. 아. 어쩐지. 야, 옆으로 좀 가. 어쩐지. 아이씨. 뭔가 허전하다 했어.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했다.